1937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헝가리 출신의 생리학자 얼베르트 샌드 죄르지는 말합니다. 발견은 준비된 사람이 맞닥뜨린 우연이다. 세계적인 명문 노스이스턴의 물리학과 교수 칸은 두 종류의 매우 얇은 금속 시트를 레이어드하며 연구를 하던 중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처음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됐나 보다. 왜냐면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현재까지 이 연구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상온에서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자는 마이너스이고 우리는 전자들이 서로 밀어낸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전자들로 구성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카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전자가 정지된 상태의 패턴을 형성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 어떤 과학자도 전자가 정지된 패턴을 형성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절대 온도 0도가 되면 아마도 전자들이 움직일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만 했을 뿐이었죠.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에서 절대온도 0도의 존재와 0도에 도달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지만 아직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온도입니다. 칸은 말합니다. 들판을 걷다가 사과나무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망고가 달려있는 걸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봤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칸은 자신의 박사과정 학생이자 연구의 일저자인 자카리아 헤이닝 사우젠을 시켜 재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나무에서 망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퓨어하고 장범위로 반복되는 전자들의 정지된 층이 두 개의 매우 얇은 금속층 사이에서 자라나 있었던 겁니다. 이 결과는 2019년 8월 세계적인 저널 나노스케일에 발표되었고 2020년 2월 학계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죠. 중요한 점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왜 전자들이 정지된 상태의 층을 형성한 것인가? 연구진은 이러한 전자들을 웅덩이라고 표현했죠. 그들은 전자가 이렇게 정지된 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떤 구멍이 존재하고 전자가 거기에 들어가 배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금속층 사이에 전자의 층이 보이죠. 제로들의 두께는 원자 몇 개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듯 아주 얇습니다. 결정 물질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걸쳐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2D 제로인 이유는 두께가 너무 얇아 Z값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엄청나게 얇은 제로들을 쌓음으로써 양자 레벨에서의 효과를 관찰했죠. 그런데 너무 작다 보니 이런 것들은 빛을 이용한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약 200킬로 일렉트론 볼트 세기의 전자빔을 제로에 쏨으로써 제로 내의 전자와 쏜 전자 사이의 간섭을 통해 패턴을 확인하였고 새로운 세 번째 층이 두 개의 얇은 금속층 사이에 형성된 것을 확인했죠. 이 연구가 가진 의의가 뭔가? 간단합니다. 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의 지변을 넓힐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램과 CPU, AP 이런 것들은 계속하여 전자가 이동하며 저장되고 지워지고 처리되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전자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술을 통해 우리는 전하를 조절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며 신호 전달 및 정보 저장에 신기술을 열 수 있습니다. 절대온도 0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상온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던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말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흥분된 점은 사람들이 상온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존재할 수 있다고 증명한 점이다.